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5대 제국, 페르시아 제국과 성경, 페르시아 왕의 자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2차 포로 귀환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5대 제국 책 218쪽에서 222쪽의 내용입니다. 아닥사스다, 즉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2차 포로 귀환 때 제사장 에스라에게 많은 원조를 해준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닥사스다는 그 부친에게 왕위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신앙심까지 물려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79년 만인 BC 458년 제사장 에스라의 인도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 7장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0km입니다. 걸어서 5개월이나 걸리는 거리입니다. 에스라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돌아온 유대 공동체와 함께 부흥운동과 공동체 정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이 아닌 끌려간 곳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훌륭한 학자이며 제사장으로 자신이 아론의 16대 손임을 스스로 공부해서 밝혀낸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높은 학식을 가진 학자로서 페르시아 왕의 자문을 맡았으며 페르시아 왕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왕에게 피력하자 페르시아 왕은 에스라를 위해 많은 원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서 7장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의 초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조서는 왕의 어인이 찍힌 공식 문서로 매우 소중한 사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조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적입니다. 좀 길지만 전체를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이것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가 율법에 정통한 대단한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직접 내린 공문의 내용입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에스라가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권한은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재물을 페르시아 궁중 창고에서 마음껏 가져다 쓸 수 있는 말 그대로 무제한의 권한입니다. 이는 애굽 왕 바로가 애굽 총리 요셉에게 전권을 주었던 것과 같은 무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브라 대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도 공문을 내려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그리고 소금은 무제한으로 제공하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지위를 부여하는데 바로 재판권입니다. 이후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가 갖는 권한 가운데 재판권이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이 유대 출신 페르시아 총독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이었음에 알 수 있듯이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권은 아마도 에스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과 성경, 페르시아 총독 느헤미야 3차 포로 귀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